서울 그리고 서울 시민에 관한 모든 것을 통계와 그래프로 살펴보는 서울 인포그래픽입니다. 주말이면 결혼식 다녀오는 분들 많으시죠?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신혼집 마련인데요.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 집값이 5억 원을 넘어서면서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. 오늘 서울 인포그래픽에서는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거주주택 면적을 살펴보면 서울 신혼부부의 평균 주거 면적은 72.7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인 80.1제곱미터와 수도권 76.5제곱미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거주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44.6%로 가장 많았는데요. 뒤를 이어 연립, 다세대주택이 36.8%, 단독, 다가구주택 16.4%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즉 2014년 절반에 가까운 신혼부부가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요. 아파트 가격이 높은 만큼 신혼부부 3가구 중 2가구가 전세로 거주하고 자가주택인 경우가 21.4%,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사택 관사에 주거하는 경우도 8.1%가 됐고 월세 7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세 가격은 1억에서 2억 사이가 49.3%로 가장 많은 반면 자가 거주자의 주택 가격은 평균 2억 7천만 원으로 2억에서 3억 사이가 44.5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또한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보증금은 평균 7,500만 원, 월세는 평균 3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주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. 문제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입니다.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문에 5가구 중 3가구는 인상 요구 수준을 보고 계속 거주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. 뒤를 이어 인상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전세로 이사하겠다가 2위로 24.1%, 인상 금액과 상관없이 월세나 자가로 가겠다가 7.7%로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 인상 요구 시 수용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? 수용 가능한 인상 금액은 1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정도라고 답한 이들이 31.4%로 가장 높았고 2,000만 원에서 3,000만 원이 28.4%, 3,000만 원에서 5,000만 원도 26.4%나 됐습니다. 최근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으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. 서울시는 이 같은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이를 이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.